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컵입니다. 오늘 작업 영상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다시 재라이팅하는 작업이고요. 구독자분께서 가까운 순천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볼까 하시다가 이제 저희 매장에서 USB를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바이오스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PC가 꺼지더니 그 이후로 이제 벽돌이 돼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바이오스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PC를 키면 한 10초 정도를 못 버티고 계속 화면은 안 들어오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한 10번 정도 반복하다가 운 좋을 때 한번 부팅되고 그때를 맞춰가지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고가의 메인보드거든요. 한 7년 정도 6년 정도 된 메인보드긴 하지만 i7 4세대의 CPU가 들어가 있는 좀 좋은 메인보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메인보드를 보여드리면 기가바이트의 Z97X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장이 돼 있어요. 납으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 바이오스가 메인 바이오스를 계속 밀어버리기 때문에 백업 바이오스는 추출을 해가지고 놔두고 메인 바이오스만 떼가지고 재라이팅을 하고 다시 한번 부착해서 한번 작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갖고 오시자마자 혹시나 뭐 CPU 쪽에 문제가 있는지 메모리는 문제가 있는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일 증상이어서 일단은 벽돌이 된 바이오스부터 이제 추출해서 제 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 작업할 거고요. 쌀은 이제 이 뭐 슬롯 쪽이나 이 플라스틱이 이제 떼는 과정에서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손상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여기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집에서 인두기로 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칼팁으로 떼는 경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일반 이런 인두기 뭐 이런 팁으로 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로 덜 떼져 있는데 잡아 당기기 때문에 안에 이제 패턴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리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그러면 작업비가 좀 많이 올라가요. 히팅기 켜주고 메인 바이오스를 떼냈으면 이제 룸 라이트기에 인식시킬 수 있게 요거를 다시 이 칩에다가 인식시켜 줍니다. 온도를 좀 많이 높였어요. 유연납으로 들어갔을 경우 이게 일반 납이거든요. 이게 한 210도 220도에서 녹으면 요런 요런 무연납 같은 경우는 한 280도 90도에 녹으니까 붙인 후에 이제
동일 이제 기가바이트 홈페이지 가서 동일 바이오스를 다운받아서 다시 제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스를 한번 읽은 다음에 따로 원본은 백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지워서 다시 제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다시 라이팅 해놨고요. 네, 기존에 납 정리하고 다시 붙여줄게요. 이렇게 수리 완료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 바이오스까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백업을 안 달아도 메인 바이오스만 달아도 부팅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좀 요거 점검하면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수리가 끝나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모습 보이고요. 보면 버전도 그 지금 5세대 것까지 그 바이오스 쪽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또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을까봐 바이오스 버전은 보시면 F10으로 해가지고 좀 아래 버전으로 다운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